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6일 밴쿠버 최재동 리얼터의 부동산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학교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합니다. 때로는 주택 가격의 차이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각 도시별 주택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분들이 예산을 잡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AI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튼, 몬트리얼, 위니펙 등 도시들의 주택 가격을 알아보고 이 도시들의 가격을 상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가격은 2005년부터 약 18년간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가격을 합쳐 계산한 지난 9월 말 기준의 복합 HPI 가격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가격만 설명드릴 거고 도시별 거래량이나 리스팅량에 대해서는 생략했습니다. 먼저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주택 복합 가격은 112만 7천 달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이나 2022년 초에 132만 2천 달러의 피크를 만들고 나서는 2022년 이후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가격은 비교적 꾸준히 올랐으며 2017년과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급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20% 정도의 비교적 큰 조정을 보인 이후에 2023년 올해 들어 10% 정도의 반등 또는 재상승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재차 하락하며 변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격은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을 합한 복합 HPI 가격입니다. 밴쿠버 보겠습니다. 밴쿠버 주택 복합 가격은 120만 3,300 달러입니다. 가격은 비교적 꾸준히 올랐고 2016년에 비교적 크게 올랐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급등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초부터 가격이 하락하면서 15% 정도의 조정을 보인 이후에 2023년 올해 들어 10% 정도의 반등 또는 재상승을 보이다가 현재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캘거리 보겠습니다. 캘거리 주택복합 가격은 55만 3,300 달러입니다. 캘거리는 토론토나 밴쿠버와는 달리 지난해 2022년에 52만 7,100 달러의 고점 이후 50만 1,800 달러까지 소폭 떨어지는 조정을 보인 이후에 올해 초부터 재차 강하게 상승하며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약간 주춤한데 앞으로의 대추세는 향후 몇 달간 방향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거리가 2020년 이전 40만 달러 가격대에서 현재 50만 달러 중반 가격대로 올라선 이유는 가까운 대도시 밴쿠버의 가격이 너무 올랐고 캘거리는 2020년 이전에 약 10년 동안 지지부진 오르지 않아 저평가되었다라고 소비자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에드먼튼 보겠습니다. 에드먼튼 주택복합 가격은 37만 3,400 달러이며 에드먼튼은 주변 도시 캘거리보다는 약한 시장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드먼튼은 팬데믹 때 약 15%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다시 12%를 돌려주는 조정을 보였고 최근에 반등도 아주 약하게 올랐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었던 과거의 가격대에서 아직은 크게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몬트리얼 보겠습니다. 몬트리얼 주택복합 가격은 51만 8,600 달러입니다. 몬트리얼의 가격은 변동성이 거의 없이 2022년 초까지 과거 15년 동안 꾸준히 올랐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22년 한 해 약 10% 정도의 가격 하락 조정을 주었다가 2023년 올해 들어서 상승 반등하고 있으나 하락분의 절반을 돌리지 못하고 현재는 주춤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니펙 보겠습니다. 위니펙의 복합주택 가격은 34만 2,800 달러입니다. 가격은 비교적 꾸준히 오르고 팬데믹 기간 중에 가파르게 올라서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몬트리얼의 그래프와 모양이 많이 닮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22% 정도 가파르게 올랐다가 2022년 한 해 약 12% 정도의 가격 하락 조정을 주었고 올해 들어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되돌려 상승 반등하다가 현재는 상승세가 꺾이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별로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 비교는 두 개의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실제적인 가격이 도시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다른 한 그래프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8년간 도시별로 얼마나 몇 배가 올랐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현재 가격은 도시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나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개 도시의 그래프가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밴쿠버는 빨간색, 토론토는 황금색 등 그래프 아래 베이지색 테이블 내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밴쿠버의 복합주택 가격이 120만 불 대, 토론토가 110만 불 대로 가장 높고요. 캘거리가 50만 불 중반대, 몬트리얼이 50만 불 초반대, 그리고 에드먼튼과 위니펙이 30만 불 중반대의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지난 18년간 도시별로 몇 배가 뛰었는지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도시별 다른 색깔의 선으로 표시되었고요. 그래프는 2005년 같은 점에서 출발하여, 즉 같은 가격으로 환산하여 오늘날에 몇 배가 올랐는지를 설명하는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제일 상단에 토론토가 3.6배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밴쿠버가 3.4배로 그 아래에 있고, 위니펙이 2.9배, 몬트리얼이 2.7배, 캘거리가 2.6배, 에드몬튼이 2.2배 순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경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최재동 부동산 오피스에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